거창 농특산품 홍보 그리고 거창 폭물 옥션 그리고 거창 관광에 이바지하고자 촬영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 얼굴이나 초상권들은 전혀 침해하지 않고 다 편집해서 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최소한의 분량 요 안에만 촬영해서 밖으로 보내서 고창 관광 오시는 분이나 고창 고인돌 박물관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일 토요일 날은 이곳에 와서 잠깐 힐링하시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하는 거니까 혹시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은 다 편집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고창 폭물 옥션이 벌써 103번째가 됐네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지난 5월 15일부터 해가지고 벌써 103번째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상황에서도 또 오늘 투표 다들 하셨죠? 네. 네, 투표하시고 또 본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3번째 고창 폭물 옥션 진행을 맡은 김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7시에 투표하고 아침부터 뭐 밥하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쓰레기 태우고 여태 기다리다가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2시에 하려고 했다가 조금 한 13분 정도 늦었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다 그래요. 전국 유명 경매장들도 저보다 뭐 5년 10년 전에 시작했던 경매장들도 손님이 뭐 한두 분 정도 같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 경매장은 이야기가 있는 경매장 그리고 소확행 몇 분들이 모이셔서도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경매를 하는 것이 모토였으니까 개의치 않고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뭘까요? 우리 저기 멀리 해남에서 아마 지금 각화동 달려서 장 봐가지고 그 경매장을 뭐 한 세 군데 들렸다 여기 왔다고 그래요. 여기가 드나마 가장 손님이 많은 경매장이라고 그러네요. 자, 이거 오렌지. 이거 몇 개예요? 한 11개 돼요. 11개 된답니다. 연암개는 몇 개로? 오렌지가 상당히 뭐 색깔 좋고 크네요. 10개, 11개? 12개. 12개? 연암지기. 연암지기 된답니다. 자, 오렌지 만 가보겠습니다. 오렌지 만. 만! 예. 자,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선착순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까 벌써 점심 먹으면서 하나 사가지고 자, 몇 개 안 되니까 자, 한 번 더 하나 더 올려줘 보실까요? 오렌지가 색깔이 좋네. 지난번에 바꿨을 때는 좀 88번 88번 자, 오렌지 만! 만! 몇 개 더 넣어야하나 보다. 오렌지 가격은 예. 쪼개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네. 우리 해남 사장님은 지금 한 네 번, 다섯 번째 오시는데 아주 뭐 저희 패밀리가 돼가지고 오늘도 지금 아삭이 고추, 청양고추, 당근 또 뭐가 전문이신 오이. 것 같아. 아, 누나가 어디서 저기 청과장 사신다고? 광고 방송 한번 해야 돼. 야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갑시다. 토크쇼식으로. 야채 장사예요. 야채. 아, 야채 장사. 50년 했어요. 50년 야채 장사 했는데, 누나 거 야채 가게 봐준다고 말하고, 얼굴로 다 집어와가지고 지금 점심 막 같이 먹었어요. 우리 먹었어. 아사히 고추랑. 또 뭐 있어요? 한 번 더 올려. 자, 오렌지. 한 3개 남았네요. 자, 오렌지 반. 자, 오렌지 반. 자, 오렌지 반. 자. 본 경매장은 이야기가 있는 경매장이고 독서하는 경매장이고요. 고창은 독서하는 동네죠. 책을 사랑하는 동네. 인문학 도시. 고창. 우리 저기 시니어스 우리 어르신도 와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책 읽으시고 우리 또 혜성 사장님도 항상 옆에 책을 끼고 오늘 선글라스가 아주 이쁩니다. 이건 저 국악하시는 이상현 선생님이 아마 사모님이 새벽에 어디서 하얀 민들레를 채취해 오셨나봐요. 하얀 민들레. 근데 진짜 장사하시는 분 같으면은 여기 하얀 민들레 꽃 하나 이렇게 달고 오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제가 뭐 한
1년 전부터 선생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하얀 민들레인데 너무나 연하고 부드럽게 생겼어요. 이거 캐가지고 따듬은 공력을 생각하시면 뭐 하루 1당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말리셔서 차로 드셔도 되고요. 부침개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장아찌 담그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얀 민들레. 그 코, 자, 코병 있는데도 좋은 거예요. 아, 코병 있는데도 네, 조심. 코병증 그런 거. 자, 이럴 때 강제 낙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원 한번 해볼까요? 만원? 자, 만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하얀 민들레, 막, 장아찌 담으실 분. 혹시 만드? 그 말려서 차 드실 분. 하얀 민들레 이 정도 뭐 채채라면은 아, 찾을 수도 없어요. 자, 하얀 민들레, 막, 막, 지난번에 사가셨던 민들레 어떻게 하셨어요? 혜순 사장님. 말리셨어요? 민들레 어떻게 했어요? 민들레는 집에 나왔어. 아, 잘 말리셨어요. 자, 하얀 민들레, 만 안 계세요. 이건 이제 장아찌로 담그시면 다음에 오실 때는 3만원어치 됩니다. 간장만 보시면. 이건 이제 좀 이따 한번 더 할게요. 아, 제가 살게요. 아, 그러실래요? 예. 네. 이게 이제 아름다운 경매, 강제 경매입니다. 네. 이거 이제 사모님한테 갖고 가시면 칭찬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요거. 우리, 여기 선생님. 요거 이제, 오프닝이니까 제가 쿨하게 선생님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주. 다육이 어떻게. 다육이 이거 완전히 다 틀리네? 왜, 지난번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섞어갖고 오셨어요? 100가지가. 100가지래, 100가지. 아, 이거 말고도 아, 차에 있어요. 355, 아, 오늘 100, 100개를 갖고 왔다고? 네. 종류를 100가지래. 자, 요거 이제 저는 다육이 가격 잘 모르는데, 다육이가 크기도 괜찮고, 종류가 전부 다 다른데, 섞어갖고 오셨네요. 15개. 2,500원에서 3,000원 가야 하나요? 한 개에, 요, 한 2,000원, 3,000원 정도 간다고. 3만원. 애매하네. 3만원에 4만원 정도 가야 되고. 4만원? 네, 애매하네. 2,000원도 아니고, 3,000원도 아니고. 3,000원 하면 4만 5천 원이고, 2,000원 하면 3만원이고, 그 말이요. 그, 어떻게. 자, 출발은. 응. 자, 뭐, 100만원짜리도 만원부터 출발하는데. 그래. 자, 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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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그렇게 빨리 뛰어. 3만. 3만원 해야 줄지 말지 하겠다. 그래. 다 다르고. 지금? 아, 2,000원씩 해서 3만원이구나. 자, 3, 아, 반절만 한번 해볼까? 반절도 되나? 아니야, 한 줄에 다 다른 거잖아. 아, 이렇지만, 어, 종류가 다 다르잖아. 아, 그래, 한 줄에 만원. 사장님한테 물어봐, 한 줄에 만원. 자, 한 줄에 만원 해도 돼요? 아, 자, 한 줄에 만. 한 줄에 만. 자, 만 나왔습니다. 자, 한 번 나오시고. 자, 만! 다섯 개 만. 두 줄에 15,000. 자, 두 줄에 15,000. 안 된다고 선사를 치시고 계십니다. 아, 왜 나도 대충 하는 거라고. 자, 한 줄에 만! 만! 골라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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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아, 먼저 가져간 사람 임자야? 골르면 되게 돼. 언니, 언니, 지금 상품권 꺼냈어. 줄을 잘 봐. 두 번째 줄이 이쁘네. 아니, 당, 저기. 자, 일단 만. 단골 찬스, 사장님. 랜덤이야, 랜덤. 두 번째 줄이 말해. 사장님, 단골 찬스. 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빨리 다르게, 빨리 다르게 돌아가. 다른 거 한 번 더, 한 번 돌려보지. 한번 그림 한번 보게. 다른 거? 응, 그림 몇 절지 모르니까. 야, 좀. 아니, 많이 사서. 많이 골라야 돼. 지금이. 많이 사서. 왜 가셨어? 네, 감사합니다. 오, 이건 더, 이건 선인장 쪽이네. 자. 한 줄에 만, 다섯 개 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 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 요, 이제, 다들 꽃이라. 본인이 꽃이라. 우리 이제, 저기, 미소 대표님만 다육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다육이 공장. 요, 한번 몽땅 한번 가볼까? 자, 3만 한번 찾아볼게요, 3만. 몽땅 3만. 3만. 아니지, 한 줄에 다섯 개 만인데, 응? 이제 떨이로 가면은 더 싸야지. 응? 자, 2만 5천 한번 그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자, 2만 5천! 사요. 자, 2만 5천. 예, 낙차. 손 조심하시고요. 아무 데나 디스플레이 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 만! 찾아보겠습니다. 만! 만! 자, 없었을 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속상하니까 축가? 그냥 내가 다 먹으려나? 어? 백화점에서 11만 원. 자, 백화점 11만 원?
자, 용충도가 잘 들어가 있는 자 티포트. 그냥 바로 녹차 같은 거 넣고 물 부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잔 여섯 개네요. 자, 노란색. 자, 만 가보겠습니다. 만, 만 이만, 이만, 만 오천. 지금 용이 15,000. 그려져 있는 거요? 네, 용 모양이 잘 들어가 있는. 그냥 뭐 꽃차 같은 거 그냥 물 부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다 2만원, 2만5천원 다 얻은가요? 자, 15,000. 15,000. 만만 나왔습니다. 15,000 안 계세요? 야, 주고 싶어도 15,000을 누가 들으셔야 주지? 만천. 만천. 짠, 한국값도 올랐어요. 그래,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야, 만천 감사합니다. 15,000. 15,000. 15,000. 아, 의지를 보는 거라며. 그러니까. 그런 의지는 안 합니다. 자, 3만. 한번 들어보세요, 3만. 나 의지 박약아야? 얼마나야? 만 원 나왔어요? 네? 만 원 나왔다. 그거? 네. 만 오천 안 나왔어요? 만 오천 한번 찾아볼게. 이건 만 오천 안 되나? 그게 좋아. 야, 누가 만 오천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만 오천 내려서 또 만 오천 드려야 돼. 만 오천 드려야 돼. 근데 왜 둘이 나왔대, 이거? 만 천 의지. 얼마에 뭐야? 만 의지를 만천에서 우리 저기 처음 온 손님한테 만 원 양보를 하실까요? 네. 만 낙찰 드리겠습니다. 이건 만 오천 안 돼. 나 좀 의지가 있는데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본 경매장은 박은희 경매장이고요. 현찰이 입금이 안 되면 다음 경매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어서 오세요. 예. 15억 오시면 돼요. 신속히 뭐 정덕진 작품이라고 하고 2만 원 하고 계시는데 정덕진. 자, 그냥 누구 만 찾아보겠습니다. 만. 만. 하나가 지금 말투가 나가지고. 뭐 다섯 개만. 요새 뭐 코로나19 전국도 그러는데 여섯 명이 차 뭐 모여서 차 마시고 그러면 안 돼? 다섯 명만 모여야 돼. 다섯 명만 모여서 드시면 돼. 자, 막. 안 계세요? 차도 이렇게 못 마셔? 한 번 나쁘면 낙찰시키고요. 네? 아까 돈 들었으니까. 예. 하나가 좀 깨져서 아쉬운데. 5천에 팔기도 뭐 아쉽다. 그러면 5천원에 팔아주세요. 자, 손 한번 드세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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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을 맞지 않아요. 5천 안 계세요? 자, 요거 이제 공장장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잔이 하나 깨져서 5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천! 5천! 선생님 봐봐. 정 사장님 시선을 회피하잖아. 정위로 올라가야 돼. 자, 5천 안 계셔요? 다시 한번 보여주라고요. 아, 빨간색. 아, 진정한 차를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언밸런스 이렇게 차를 내놓으시면은, 그치? 노란색 쫙 나눠보면 이거 촌스럽잖아. 근데 수구를 갖다가 빨간색 놓고, 그건 그렇다. 빨간색 놓고 노란 차를 놓으시면은, 그래, 아, 그래, 노란색 사신 분이 5천 원 투자해서 저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5천 감매. 아니, 나는 노란색이 더 좋은데. 자, 5,000원 가지고 빨리 오세요. 아니, 빨리 가요. 하나 더 깨기 전에 얼른 가야 돼. 아니, 정말 싼 거야. 아,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경매장이 진짜, 경매장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아, 득템하셨어. 이쯤에서 북치고 그러면은 우리 저 어르신은 지금 한자랑 하신다는 분이야. 그러게. 한번 치고 싶다는 분이야. 좀 이따 북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남 사장님 거. 뭐지 양반은 뭐. 사장님 그거 하나 깨진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 그래서 5,000원 했어요. 앞에 사신 분한테. 자, 우리 사장님은 농사 지시고 과일 사가지고요. 아,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유찰 없이 쏘는 것이 취미신 분이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요거 비누 한번 더 가볼게요. 이거 15,000원 이하로 살 수는 없는 비누인데 자, 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 내가 저 완전 좋아. 향 엄청 좋아. 진짜 그거 완전 좋아. 좋은 냄새 저거야.
자, 우리 사장님 안 계셨을 때 몇 개 그냥 막 날려버리겠습니다. 또 사장님 안 계실 때. 사장님이 하나는 많은데. 요거 속에 나. 요거 건전지 다 다른 거 갖고 오신 거 아니지? 아니요. 아, 쓰는 거. 쓰는 거 맞죠? 네. 혹시 건전지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아니, 여기다 돈을 컸을 때. 지금 표정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샀어요, 제가. 아, 더 좋은 일이. 여기 뒤로 그거 산대요, 만원에. 15,000원. 자,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이야기할게요. 이제 만원에 드리는데, 누군가 낙찰된 물건을 그 뒤에 사실 때는 약간의, 왜 그러냐면은, 아까는 만원에 말했는데,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누군가 싸게 샀어. 아유, 그 가격에 낮춰. 이것은 이제 경매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주체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원래 경매라는 것은 가격이 없어요. 아, 뭐 1억짜리 만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 내 물건이 되는 거니까 제가 만원 빼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빼고 사장님이 드리고 뭐 인멸비라고 나오고 아니 우리 졸지에 우리 회장 사장님 1번 1번 돼버렸어. 원래 사장님 1번 했어. 원래 진짜 형 좋아요. 네, 공장 사장님도 15,000원 이하에는 살 수가 없어. 사돈한테도 15,000원 이하에는 안 줘. 아, 피부에 진짜 피부에 진짜 좋아. 자,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평가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써봐야 돼? 집에 가서 써 보시고 잘 샀는지 못 샀는지는 진짜 좋아. 아, 그때 평가하시면 되고요. 자, 요 뭐예요? 요 화병이에요? 아, 자, 사장인데 뭐 아주 찬란하네요. 다 가마인데 화병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아마 어떤 작품성을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올려도 돼요? 아, 자, 유찬업 씨 역시 만 가보겠습니다. 화병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가의 의도는 분명히 보이는데 뭐 상당히 뭐 가마 여도 있고 근데 뭔가 좀 특이해. 그렇지 깨진 건 아닌데 가마에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뭐 약하다는 말이다. 잘못 샀어. 우리 사장님 약해 약. 만? 만? 아, 3만원 주고 샀다는데 오래된 거래요. 근데 나름대로 작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가마형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뽀뽁자가 멋지게 써져 있네. 자, 무겁기도 하고 핑크색 도안에 자 만 가보겠습니다. 만 이만 야 보고 가도 되고 야는 디자인 이쁘고요. 꼬단송이 꽂아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자 만 오천 이만 삼만 자 이만 남자 자 이런 화병은 핑크색이나 빨간색 가느다란 꽂아놔 꽂아놓으면 이쁘지. 알리움. 자, 이거 알리움 꽂아놓으면 네. 예뻐. 나는 이제 가을에 이런 데다 강아지 풀 같은 거 하나 꽂아놓으면 좋지. 자, 요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예요, 도자기. 네, 오리지널 도자기. 네, 최상의 도자기인데 이렇게 가는 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쵸. 이게 이제 보통 기술이 아니냐고 그래요. 가는 목을 만드는데. 그리고 지금 유약도 아주 자 가겠습니다. 자 만만 이만 가겠습니다. 자 이 목이 가는 목의 도자기는 기본적인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 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만 뭐 묘화 같은 것 꼬단송이 꽂아놓으면 아주 멋진 화병 이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만 자 이만 오천 예, 이만 되겠어요? 이만 나왔어요. 자 유철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유철 없다고 그러셨어요? 완태? 국산 완태? 이게 이제 빨간색이나 들어갔어.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도화라고 뭔가 써져있네. 자 도장이고요. 이분이 돌아가셨나? 옛날에는 이 도자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 사장님도 한번 갖고 오셨잖아요. 네. 이 도자기. 근데 이건 이제 느낌이 좀 틀리네. 몽환, 좀 분위기가 몽환적이네. 그죠?
자, 만초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 2만. 옛날에는 이런 도장이 그냥 부르는 대로 가격이었어요. 뭐 5만, 10만, 뭐 15만, 20만 그냥 다 부르는 대로 가격이었는데. 자, 2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만, 3만. 2만 감사합니다. 3만. 자, 2만 5천. 자, 2만 나왔습니다. 유찰 없으니까 미련 없이. 근데 나는 이제, 이야. 우리 세종 사장님, 설매 사장님. 자, 오픈이 오고 손님 있을 때. 설매부터 할까요? 손님 다 해보고, 뭐라고 안 해. 조금 더 해. 뭐 또 해, 또. 아니야. 왜냐면, 뒤에 오셨는데, 오픈, 이제 손님 모이기 전에, 과일도 몇 개 하고, 분위기 잡으려고. 손님 오라고. 손님 사장님이 해준 거 아니 먼저 하겠어. 뭐지, 나 그럼. 그래서, 아까. 뭐지, 그럼 뭐지. 사장님, 아니 혜종 사장님 먼저 하셨다니까. 혜종 사장님 하시라고. 다 실현다니까. 이거 한번 세워주세요. 상품권 한 5천 원짜리 내렸습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종입니다. 우리 경매장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이 지금 우리 혜종 사장님이나 설매 사장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민속품이라든지 이제 4천 원 드리면 돼요? 민속품이라든지 이렇게 추억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 사장님들이 옛날 물건들 갖고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사연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래서 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속품들은 또 다소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왜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주셔서 그리고 또 본 경매사가 말하지 않았는데 집에 갖고 가서 보니까 깨졌다 이런 것은 100% 다 반품합니다. 환불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탁드릴 것은 갖고 가기 전에 잘 검토하셔서 자기가 생각하시는 물건이 아니었으면 오늘 행사 터진 전에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품을 해 주셔야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민속품이나 오래된 추억 상품을 전문으로 하시는 혜종 사장님 물건 출간해 보겠습니다. 파운티, 연장도 파운티 통이에요. 여기 판통이네요. 네. 판피 7.62mm 뭐 탄환 200발이 담겨져 있다는 판통. 아마 이거 이제 어디? 연장품 쓰여요. 연장품으로 지금 배우다는 거다. 자, 칫솔은 무료로 되겠습니다. 자, 이빨 닦으셔야 돼요. 연장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열리는 건데. 연장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통 두 개 가겠습니다.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이 아주 수두룩 나오셨습니다. 자, 2만. 만 5천 나왔습니다. 네, 만. 자, 우리 황 대표님 어디 들었어요? 네. 만에 있는데 완전 들었어. 황 대표가 또 연장도 사왔고 이제 선물로. 아니 저기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금방 5천 했어. 나는 여기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한꺼번에 같이 들었어. 재공까지 좀 있어 확실히. 그러니까 빨리 들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갖고 가시면서 2만원에 그냥 파실 수도 있고 말이에요. 용마가 하나 한 마리 생기셨어요. 제가 먹으려다 딱 걸렸습니다. 먹통이에요. 아, 먹통이라니. 말이 용마가 그려졌어 앞에. 용이? 말이 하나가? 용마 말. 뭐 청대 천도 뭐 이렇게 사원 절구가 두 이렇게 두 줄이 써져 있는. 천일 간다는 말이에요. 천일마. 아, 천일마? 자, 말이 쪼이가 잘 들어갔어요. 음각으로 쪼이가 잘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먹통으로 쓰던 것 같아요. 화구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만. 자, 2만. 자, 그림, 밑에 건 나왔어? 밑에 거 그림값도 안 나왔다. 그림값 안 나왔다. 자, 2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 그림이 잘 들어가 있는 자 먹통 하고 2만 15,000 나왔습니다. 2만
자대가 자대가 있었을 것 같아. 호피서? 호피예요. 호피돌이. 깨돌 깨돌라게. 깨돌? 자대가 있었으면 아주. 그러니까 자대 있었을 좋은데. 것 같아. 자 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수석 만 만 아 날도를 또 사래. 나 이거 안 돼. 모은지면 뭐 하고 해야 돼. 배솔. 자 배솔이 원없이 써버렸네. 이 정도 썼으면. 요거 이제 우리 삶의 향유 묶인 게. 것이 이제 솥 닦은 거예요. 솥? 뭐라고? 솥 닦았다. 아, 배설로 솥을 닦았다고? 솥이, 이거, 것이가 달라요. 각각 달라요. 사용 용도가. 솥을 왜 닦아요? 저걸로? 감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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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였어, 우리 설명님. 자, 막. 좋아요. 자, 안에 별표가 홍치되어 있고. 자, 안에 별표가 들어가 있고, 손잡이는 홍치되어 있고요. 자, 인두하고 다리미, 만 가겠습니다. 2만. 2만, 15,000 감사합니다. 2만! 2만! 우리 저기, 해남 사장님은 초보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 이렇게 하면 5만. 정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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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나왔습니다. 2만 아니면 내리세요. 자, 2만 안 돼? 요건 무조건 2만 해야 할 것 같아. 아, 색깔이 좋고, 요거 소장하실 분은? 자, 2만. 그대로 갖다 드릴게요. 아, 제 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디다 갖다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벽 같은 데 걸어 놓으셔도. 뭔 자리가 완벽하네. 제 짝이에요. 아니, 홍치로 내갖고, 이 자, 2만. 2만 안 계세요? 내리세요. 자, 2만. 제가 2만에 사서 2만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제가 더 받을 수는 없고. 자, 이렇게 사이즈가 제 짝에 나와 있는데, 예, 흔하지는 없어요. 않아요. 이건 진짜 더 오래된 건데, 손잡이가 아주 매력 있는 인두 넣었고 다리미만 있는 건데, 자, 두 개고요. 자, 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 2만, 2만, 15,000, 15,000, 15,000, 15,000, 예, 15,000, 낙차.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왜냐면 이제 가치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아까 그게 2만원 넣고 가져가는 게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건 이제 제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뭐 유튜브 시청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건 이제 다시판인데, 자, 연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원래 그거 안 빠지고요. 아, 안 빠지는 거구나. 아, 예. 아, 그거 탁 때려갖고요. 아, 맞물림이 이렇게 딱 돼 있구나. 일단 이제, 뭐, 송합가루 해서 다시 넣어가지고, 주물주물 눌러가지고. 내려가면 탁 빠지고.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딱 누르면, 누르면 딱 빠지게 돼 있는.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연대가 뭐 깊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한 49년은 된 것 같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만 가겠습니다. 다시판, 15,000, 15,000, 2만, 2만, 15,000. 니스칠했나? 그리고 우리 웬만하면 황 대표가 한 3만원 찍을 것 같은데, 15,000 찍고 기다리고 있네. 황 대표가 15,000 해야지, 뭐. 황 대표를 이겨먹을 갤러리는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나왔어. 우리한테 또 사지, 그럼 안 사. 내 이겨먹는 거. 내가 다 알아. 감사합니다. 요거는 드시고. 일단 향 태우고. 아, 아주 단순하게 잘 만들었어. 심플하게. 이거 우리나라 걸까요? 예, 우리나라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마루 옆에다가 영어를 모시고 3년상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다 옆에 모시고 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야, 그것이 사대부 좀 자산인 건 별도로 이렇게 사당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위폐함을 좀 모셔가지고 아침마다 어르신부터 해갖고. 근데 보통의 민가에서도 보통 다 3년상 초막살이를 하지 못하면은 영어를 모시고 3년을 하시기도 하고 뭐 1년 하다가 탈산을 하시기도 할 때 다 썼던 그런 도구들이니까.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속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출발이 만입니다. 만 가보겠습니다. 만? 만? 절대 만 원에 못 가져가. 이건 떡살인데요. 이것은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떡살이에요. 전부 여기 갖고 있는 건 다 우리나라 떡살이에요. 자, 떡살 하나씩 갈까요? 안 그러면? 아니, 하나씩 가격이 나오면 좋지. 전체적으로 다 온 건지 가격이 여기서 좀 있어야 될 것도.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시청 6월로 해서 한 떡살을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구매를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보시고. 저 이 떡살이 자, 이건 다 우리나라 떡살이에요. 이건 또 하나가 좀 버려졌어요. 이거 하나가 벌어졌다고? 자, 네. 아, 이거 하나가 벌어졌다. 남으니까 하나가 버려졌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자, 다 우리나라 거라고요? 예. 나무가 뭔지는 모르시고요? 나무 자기 다 좋은 거예요. 자, 양은 아, 좋은 거. 네. 얘는 그냥 번호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떡살 일곱 개. 자, 5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문의를 안 봤어요. 아, 문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떡살 일곱 개. 자, 재밌네요. 자, 5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만. 요건 번외로 가고요. 일곱 개. 5만. 자, 5만. 자, 5만 안 계시면은, 요건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한번 넘기도록 하고. 이게 최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좀 묵직하고. 자, 요거 하나만 싶어요.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하시자. 일단 하나만. 예, 요거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요거 좀 묵직해요. 자, 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떡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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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해서 5만. 고맙습니다. 어떻게? 5만 출발한다고? 5만 출발하신다고? 한개 가볼로 출발한다고요? 감사해요. 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아니요. 아, 이건 별. 자, 요건 이제 소나무 인한박이네요. 예, 예. 소나무 인한박인데. 좋아요. 야, 이건. 이걸 뭘, 연대가 어떤지는 모르는데, 아주 큰 소나무를 가지고 인한박을 만들었는데, 상태가 완벽하네. 이거 인한박은 돌 같은 걸 걸기 위해서. 여기 이제 돌 같은 거 걸으라고, 이렇게 해서. 자, 멋지네요. 자, 3만 가겠습니다. 바로 3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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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갈게요. 4만. 6천. 오미. 부서지면 직접 사야 돼요. 네. 자, 작은 미니 경대인데. 아주 말, 이뻐요. 개목이고. 자, 개목 경대인데 작은데 아주 이뻐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만 가겠습니다. 작은데 2만, 3만. 3만. 자, 5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만 이하로 안 될 것. 지금 얼마 나왔어요? 2만만 나왔습니다. 3만? 나와야 돼요. 2만원 안 돼. 3만. 작은데 이런 사이즈의 경대를 난 처음 봤어요. 저. 이뻐요. 안에 이렇게 어디다 놔둬도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데 귀엽다. 너무 이쁜 경대. 자, 3만, 5만, 3만 나왔습니다. 3만 드세요. 3만. 잘 샀어요. 자, 본 경매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 그래요?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경매자들은, 경매사 3만 찍고. 여기 지금 받침 있어요. 부부잔이에요. 5개요. 아마추어 경매사들은 3만 찍고 4만, 5만 찾고 이렇게 하는데 본 경매사는 그냥 조용히 3만, 프로라고? 5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5기입니다. 자, 5기네요. 청옥이네. 같은데 있고. 자, 뭐 쌍화차잔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저는 찬잔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쌍화차잔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깨진 데 없어요? 어? 자, 다이어트 하시려면요. 그거 유동이에요. 동이에요, 동. 유동? 예, 동이에요. 유동. 옛날 유동 맞아요. 이거. 뭐 또 부러뜨려. 빠져부터? 예. 맞으면 열심히 하겠지. 나 동이 얘기하겠어. 만. 자, 만 2만. 끝까지 맞아. 2만. 잘 안 빠지는 거. 알았어, 2만 차이가 아니라 옛날에 2만. 예. 3만. 이것도 고쳐야 돼. 일단 설명 맥가이버가 나와야지. 그래, 아니, 기름이 세면 안 되니까 위에다가 무엇을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옥돌이에요. 아니, 옥이에요.
또 뭔가 오늘은 진짜 업그레이드 됐어. 자, 복숭아하고 왜 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그냥 그냥 왔는데. 자, 2만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뭐 도화석이라게? 2만, 4만. 복숭아. 4만. 복숭아. 옥돌인데 복숭아 같아, 복숭아. 4만? 4만.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가 좀 이상해, 조금. 자, 3만, 4만. 4만. 4만? 3만만 나왔습니다. 3만이요? 4만 나와야 되는데. 원래 5만원이요. 골값은. 너희가 하냐면 양쪽이 2만씩 자대값 만원 해갖고 5만원인데 3만 나왔어. 나왔어. 좀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자대까지 바꿔. 자대 없이 3만 하실래요? 자, 3만 5천. 3만 5천. 3만만 우리 해놔. 저기 준치 성님이 3만 나왔어. 3만 드려요. 3만 나왔어. 야, 오늘 이길 수 없어. 야, 아, 그 저번부터 5만 꼴인 줄 알아서 뭐. 돌만 맞았어. 막 그때 그랬어. 돌만. 자, 여인숙이라고. 자, 어느 고수가 유신 여인숙 창을 하시는 분하고 여인숙을 잡아놓고 합죽을 하시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고수 호신장군들이 여인숙에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이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복법하고 판소리. 복법 판소리를 부탁해서 말 그대로 큰 스승님이신데. 복법의 한자락 듣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치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를 치라고. 예? 소리 한번 하시고 같이 그냥 편하게 하시게요. 세상 군인네들 행연영화 글만고 흥망사 미친번님 영화 마다도 미쳤던가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맞춰 하겠습니다. 만 피아니스트가 있죠, 봐요. 만 유찬호 씨, 만 들었으면 기다려. 없으면 기다려? 들었으면 바로 내려. 자, 여기 보리살 먹으니 이거 내려. 자, 만 가겠습니다. 이거 상태 좋네. 색깔도 좋고.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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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은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15,000, 15,000, 15,000. 상태가 좋아요. 이때도 뭐. 아, 만원에 살 수는 없어. 아이고. 자, 아, 상태가 뭐 완벽해. 자, 15,000. 이때도 뭐. 먼저 뜯어먹었어? 응. 네, 살짝. 자, 15,000. 만만 나왔어요. 평소에 제일 많이 드신 분. 집에 갖다 놓고. 자, 부처님인데 이쁠인데 뭐 얼굴이 뭐 용안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만 이만 만 오천 감사합니다. 이만 삼만 얼굴이 펑더를 잘하셨어. 자, 삼만 이만 오천 나왔습니다. 5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2만 5천에 줘. 제가 2만 5천. 공식도 아니에요. 이거 원래. 나 부처님 모으고 있잖아. 예? 부처님을 모으고 있어. 아, 저기 또 뭐야? 그건. 부처님 아까. 제 신명이 죄송해요. 내 힘들어. 내 차이가. 내 차이 그 다 사오라. 이거 먼저 하시는 안 한대. 엄청 지금? 아니. 보여줘. 뭐 공전지. 내 차에 와이지 내 차까지 나가고 달만지 공전지 사람까지 나가고 뭐 혹시 이건 뭐 닮아갖고요. 이건 뭐
공전화 뭐 이런 것 같아요. 동인데. 자, 만 가겠습니다. 복신 만 2만. 2만, 15,000. 15,000 나왔어요. 그래. 초고도 못 키우는데. 초고 키우는 게 아니라. 자, 상하나 가겠습니다. 1번 약산. 바로 5만 가겠습니다. 5만. 기거래 하는 거죠. 5만, 7만. 7만. 계셔요? 뭐요? 7만. 5만 나왔어요. 천천히 가봐. 한 잔, 오늘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자, 6만. 자, 6만. 6만. 그냥 2만 주시오. 아, 그 사람 좀 하십시오. 빨리 제사로 가. 아침 10시에 들어오지 마고요. 안 사드려도 됩니다. 2만은 진짜 나왔어. 자, 황대포가 약하게 소심한 5만 5천 넘어가십니다. 아, 3만입니다. 6만. 어, 웬만한 거? 너무 사경을 하고 거칩니다. 6만. 그 자기가 고기 자기로 사가 집어 넣으려 그래 봐요. 자, 아무리 자기들이 아무리 외국 약상 서한 영마 상기요. 자, 차탁 차탁 가본데 다행히 가본데 이쁘네. 자, 밸런스는 3분의 3밖에 잘 안 봤지만 장인의 손길에 느껴지는 법들입니다. 자. 자, 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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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15,000, 하나, 둘, 셋. 아, 저거 한번 진짜 오래간만 쳤다. 자, 잘 사셨어요, 15,000. 이런 작품은 대한민국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이. 핸드메이드라. 그것도 15,000. 15,000. 두 개 3만. 저거까지. 그것까지 15,000한테 뭐다. 45,000. 4만, 4만 돼요, 4만. 사만. 어머, 아, 진짜. 웬일이 진짜 오늘 이기네, 이따가. 자, 이제 그건 미끼였고요. 미끼였어요? 이거 제대로 하나. 무슨 싸움을 하는지. 이건 옛날에 오바르로 만든 마루판이에요, 마루판. 마루판, 마루판. 찍어서. 찍어서 만든 말이. 그걸 이제 사탕으로 이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탕? 옛날 뭐냐. 원래 마루판에 이렇게 짤로 맞춰서 띈 거예요. 마루판 이렇게 적어올까? 네, 옛날에 마루판을 넣었어. 근데 이거 지금 사상으로 가신다고? 아, 그런 거 진짜. 집판으로. 집판으로. 자, 손 안 먹어요? 집판. 자, 좋네요. 세월의 흔적이 막 역력하네. 자, 2만 가겠습니다, 바로. 2만. 2만. 이마 작품이네요. 기가 막히게 기절이 났네. 옛날 세계이다. 아까 이거 눈에 들어왔어. 잘 닦았네요. 이야. 이거 눈에 들어왔어. 깔끔한 거야. 진짜 제 이만 풀어보십시오. 제 이만. 자, 2구 18에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25피. 25피. 근대사. 그릇 한번 가겠습니다. 25피. 만. 자, 우유 그릇밥 좌면 나오죠? 시작해야지. 2만. 2만. 3만. 아, 우유 제기만이에요? 3만. 제기만 3만. 3만. 다이까지. 3만. 2만 5천. 다이까지 같이 갈까요? 다이까지 하면 나는 4만. 다이 가죽나무. 다이까지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4만 나왔어요. 4만 누가 나왔을까요? 4만. 4만 5만. 5만? 5만! 그 다이값으로 해가지고 제기는 서비스로 가는 걸로 할까요? 그렇지. 네. 4만? 5만! 5만! 5만 6만! 6만? 5만! 하나! 둘! 셋!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4만 5천만 받으십시오. 우와! 어머, 사람 웬일이야. 뭔 일이야, 이거. 아니, 왜 찍은 사람이. 아니, 아무래도 어제 뭐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우리 설매 사장님이 가족나무 다이를 팔기 위해서 지금 제기를 사주셨어요. 나한테 제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첫 일이야. 깎아주는 거지. 제기는 서비스로. 제기는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가족나무, 가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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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족나무인데 오래된 거. 가족나무 오래된 거. 독거예요. 자, 저는 제가. 어느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나는 일단 3만부터 치약이야. 3만까지는 좋아. 나오면 얘기라서. 아이씨, 나한테 지금 믿긴 것 같아. 저 잔을 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종이 잔은 또 뭐야? 아, 키 재는 거? 안주 키 재는 거? 이건 티 피운 거잖아. 아니야, 안주 키 재는 것 같아. 이거 이제 동서 사장님을 대장해가지고 갖고 오는 줄 알았는데.
지평 부장이다. 나무였다. 이쁘죠? 뭐 고장 같은 건데 나도 빼고 뭐 앉아도 되는데. 의자 예쁘다. 이런 데 앉아서 이제 모델을 해야 있어서 달라는 건데 앉았는데 그렇게 그래 이렇게 찍잖아. 그럼 찍을 거예요? 자 의자 의자 먼저 비싼 거 올려고 못 찍어 보잖아요. 자 의자 먼저 할게. 의자 3만 한번 가고 했습니다. 의자 3만 의자 3만 그림이 20이 넘는데 그림이 20이 넘는데 어서 오세요. 어디 투표 하셨어요? 그때는 투표 다 하고 오시는 거지? 자, 다시 이제 의자부터 한번 가볼게요. 의자 이제 지금 봤으니까 자 의자 3만 2만 나왔습니다. 2만 드렸고요. 2만 낙찰. 누가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완전히 오늘 날이요? 15,000 나왔습니다. 만원 찍었으니까 그냥 만원 오빠 세 번째 건빠 일단은 들고 봐야 안 되니까. 두 번째 들어오고. 아, 세 번째. 하얀 그림. 아니, 그림 좋아. 좋아. 우리 사장님이 100개 사봤자. 아니. 우리 사장님 안 먹. 네. 아니, 우리 정 사장님 안 먹으러는 100개 사봤자 이런 그림 못 사. 그래. 아, 만 원에 못 사. 우리 사모님이 되니까 이 정도 사지.